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서 720억 원을 벌어들여서 절차에 의혹이 제기됐었죠. 정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가 하면 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하지만 전북의 한 국립대 S교수가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산업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S교수가 실소유주인 A사가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 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B사로 넘긴 뒤 다시 외국계 C사에 넘겨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입니다. 이들 회사는 공기업인 한수원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산업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한수원 등은 투자를 취소하거나 지분을 매각했고 산업부 허가 없이 지분을 넘겨 수익을 얻거나 사전 개발비를 50억 원가량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000배 수익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산업부의 관리 감독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산업하고 파급 효과가 없었고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좀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산업부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